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이쁜이 국화입니다요. 자, 사계국화랑 많이 비슷하게 이렇게 닮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쁜이 국화라고 합니다. 꽃이 조금 더 큽니다요. 사계국화예요. 자, 요렇게 꽃이 조금 좀 크죠? 여기 이쁜이 국화가요. 요거는 사계국화 보라색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잘 핍니다. 온도만 맞으면은요. 남부지방에서는 이게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이게 월동이 잘안 됩니다요. 그래서 요렇게 하우스 안에서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게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요걸 꽃향기에서 이거 한 2개월 정도 됐죠. 아주 추울 때 겨울에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요건 이쁜이 국화고요. 요건 하늘 국화라 그래서 요것도 월동이 되는 국화라고 요렇게 해요. 지금 요즘 이제 요렇게 꽃망울이가 맺히고 있고요. 요 사계 국화는 계속 요렇게 피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위에 조금 좀 강해서 여기 바로 문 앞에 요렇게 자리 잡고 키우고 있어요. 자, 이건 겨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흙을 많이 안 털고 요렇게 해서 절반 정도 정리만 하고 요렇게 털었어요. 요거는 한 3월 말쯤에나 이렇게 좀 온도가 밤 온도가 한 5도 이상 올라가면은 요걸 털고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이쁜이 국화나 사계국화가 온도가 맞으면은 꽃이 1년 연중 저렇게 개화를 해요. 저도 하우스에서 저렇게 연중 개화를 했는데요. 이게 잘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여기 조금 그래요. 근데, 한번 활착이 되면 잘 자라는데요. 약간 좀 까칠이긴 해요, 얘가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흙을 빼보고, 흙이 요렇게 좋으면 괜찮은데, 흙이 안 좋으면 얘가 조금 좀 까칠해요. 그래서 흙이 좋기를 요렇게 바라보고요. 기대를 해보고 요걸 한번 털어볼게요. 조금 지금 이제 자 요거를 분갈이 하실 때 만약에 흙을 털잖아요. 다 털게 되면은 밤 온도가 안 맞잖아요. 추워서 지금 중부 밤 온도가 계속 영하권이에요. 남부는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영하가 아닌지. 근데 중부에서는 이렇게 영하가 갈때 베란다에 온도가 5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털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분갈이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연탄갈이식으로. 연탄갈이는 뭐냐면은요. 빼서 그대로 옮기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화분을 빼보고 이제 결정을 해볼 텐데요. 자, 요거 토동이다, 여기에서. 요거 토동이 사장님께 요번에 이제 명절에 선물 받아온 거. 라탄 바구니처럼 요렇게 된 건데, 솔길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요렇게 심어볼 텐데요. 란석을 요렇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요. 비벼놓은 흙을 조금 좀 넣습니다. 빼볼게요. 자, 밑에까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돌아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받아 보시면 아이고 야 이걸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좀 당황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하엽을 정리를 이렇게 잘 하세요. 이렇게 이제 뜯어내세요. 하엽 정리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렇게 해서 그나마 또 이렇게 뿌리가 많이 안 돌아 이게 돌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안 됐으면은 괜찮으실 때 아우 이런 이제 요런 거를 받아 보시면 어머야 이게 또 어떡하지? 이걸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이 많으시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이거를 자, 요렇게 뜯어내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되면 어때요? 자, 이렇게 잘 뜯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위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거를 다 털고 할 수가 없어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갖고 바깥에를 손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뜯어내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세요. 요만큼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분갈이를 자, 털고 다 하실 때는 언제 한다고요? 4월 달쯤 해야 됩니다요. 밤 온도가 7도 이상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해요. 요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돌아져 있죠? 먼저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시고요. 추워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 나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돌아져서 나와요. 뿌리에서 이렇게 좀 되고요. 밑에, 아래 거. 자, 이렇게 하셔서.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를 위에 거도 이렇게 살짝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이거는요, 요게 잎이 요렇게 해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요거는요. 그대로 놔두시면 위로 올라옵니다요. 이게, 요거. 요렇게 된 거는 자연적으로 자기네가 바깥으로 뚫고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뿌리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요. 넣어주세요. 이게 그 국화잖아요. 국화들은 다 뿌리들이 이렇게 생겨요. 삽목도 해도 되는데요. 삽목 언제 해요? 날 따뜻할 때 해야 되지. 지금 삽목 잘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세 개를 딱 넣으니까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바깥에 흙을 채워주실 때는요, 저는 다육이 분갈이에서 나온 흙이 이렇게 배수가 잘 되고 마사 함량이 많은데요. 저처럼 요런 거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흙 50%, 마사 한 40, 펄라이트 10, 요렇게 해가지고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기본 흙이 요렇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흙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채워 넣는 흙은 배수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셨다가요. 다시 분갈이를, 재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요. 날 따뜻해지면. 이게 잘 산다고 해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부지방에서 이제 뭐, 사계국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부에서는 안 됩니다요. 그리고 이게 추우면은요, 또잘 죽어요. 그리고 분갈이 해놔가지고도 얘가 잘 죽어요. 배수도 잘 되게 해줘야 되지만, 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갈이 하고서요. 물을 매일 3일 주셔야 돼요. 이거. 국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화. 국화 꼭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또 너무 가습되게 이렇게 하면은 또 얘가 잘안 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요, 뿌리가 팍 이렇게 돌면, 활착이 잘 되면은요, 한 2년 화분에서 요렇게 해서 분갈이 안 하고 요렇게 키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복도 하실 때요, 여기 바깥에, 살짝 요렇게 그 저기에 서서, 약간 좀 힘주고 하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 하나도 안 하면은 이렇게 푹 꺼지고 이게 힘을 잘못 받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요렇게 살짝만 요렇게 해주시면 단단하게 이렇게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렇게 돼요. 자, 그거를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요렇게 해셔서 이렇게 다듬어 주듯이 요렇게요. 살짝. 요렇게 해주셔도 됩니다요. 요렇게요. 아까 그거 있죠? 요거 순 나왔던 것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마사로 요렇게 해야지 깔끔합니다요. 자, 이렇게 물을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많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 잘 하시고요. 물 많이 주시고요. 요거는 키우실 때 물을요. 겉흙이 마르면 이렇게 듬뿍듬뿍 주시고요. 영양제는요, 지금 필요해요. 영양제가 필요한데, 지금 뿌리가 뜯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 있다가요. 그전에는요, 미리 물약, 요런 거 쳐주세요. 메네델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걸로 주세요. 활착도 잘 되고, 요렇게 되거든요. 가령, 계피 가루를 여기다 섞어서 사용도 하는데, 계피 물을 주셔도 활착은 잘 돼요. 미루 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햇볕은 많을수록 좋아요. 얘는
국화 종류가 햇볕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늘에보다도요, 햇볕을 많이 쐬야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짜라지 않고 이렇게 자랍니다. 꽃이 지고 나면은요, 요것도 요렇게 잘라주면서 키워야 돼요. 얘가 늘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애호가님은 이걸 목대가 한 5년 키우셨다 그러시는데, 목대가요, 막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도 봤어요. 이게 나무 수용으로도 키우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키우기는 굉장히 햇볕이 좋아야 됩니다요. 우리 집처럼 햇볕이 없는 저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예쁘죠? 새 포트에 만 원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요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요. 요 화분에 요렇게 심으니까요. 녹색에다가 녹색이 요렇게 되는데 또 핑크빛 꽃이 가면 요렇게 해갖고 꽃이 좀 살죠. 요렇게 화분도 매치하실 때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꽃향기에서 데리고 온 이쁜이 국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잘 키우시고요. 요렇게 조금 좀 분을 옮겨서 뿌리가 손상이 있었잖아요. 밤에 온도 너무 춥게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관리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